걸그룹 에스파가 음악 활동 외에 다른 이슈로 이름이 오르내리자 팬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SM 경영권 분쟁에서 에스파의 이름이 언급됐는데요. 광야라는 배경으로 에스파를 만들어낸 이수만 씨가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에스파를 이용하려 했고 때문에 컴백도 미뤄졌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직까지 에스파는 정규 앨범이 없는데요. 4세대 걸그룹 중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려면 하루빨리 음악적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